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변형은 단지 머리 좋은 인간이 더 머리 좋은 인간으로 바뀌는 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 최초의 사례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변화는 전혀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사건들의 자연적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거에 기초한 개념으로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변화는 출산의 고비와도 비슷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위대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신의 기간은 길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지만 이제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의사도 왔습니다. 과연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이 출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연후 출산과 구별됩니다. 연후 출산에서는 아기에게 별 선택권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모와 의사뿐 아니라 아기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며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나 자신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주체적인 개인이 못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 돌아서서 그의 인격에 나 자신을 바칠 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새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을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자아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옛 자아는 사라지고 진정한 새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